저희 집 원주시에서는 저기 지금 유춤 때 지금 한 천여 건 정도 들어온 민원을 해결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매미나방 암놈이 지금 알난 거를 지금 저희는 저 방제 작업 차원에서 지금 알집 제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네, 원주시에서는 올해 한 300헥타 정도 민원 천여 건을 300헥타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피해는 이제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혐오감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었고요. 또 산림 피해는 낙엽송, 활엽수는 금방 잎이 나오는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많이 갉아먹어서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 고사된 걸로 알고 민원이 엄청 발생돼 있었는데 지금 다 2차 생장해갖고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아마 낙엽송이 다잘살 겁니다. 뭐 나무들이 다 생활력이 있으니까 살고 하여간 올해 많이 알집을 제거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밀도가 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